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박종훈 사회단 내주겠습니다. 먼저 수립 주시고 이어서 원유철 미래한국당으로 합당을 위해 수임기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양당 전국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합당 결의안을 양당 합당 수임기구의 합동회의에서 최종 결의하였습니다. 당명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별도의 당명 개정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관위는 미래통합당의 당명을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 정당인 미래통합당을 떼어놓고 캠페인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국민들에게 미래로 시작하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둘째 칸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엔 둘째 칸, 무조건 둘째 칸만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토록 오목한 선거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께서는 미래한국당에 19명의 당선자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미래통합당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만들어낼 수 없는 비례정당의 선거 신화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하나가 된 미래형제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다시 원점에 서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미래한국당의 국회의원, 당선인, 사무처 당직자,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합당을 위해 앱서 주신 조호영 대표님을 비롯한 형제정당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시임기구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김상훈, 이양수, 염동열, 최승재 네 분께도 의원님들 네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사랑해 주시고 경유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드디어 합당을 해서 원래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환기본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런 선거가 생각이 납니다. 난리통에 뜻하지 않게 헤어졌던 형제들이 만나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하나가 되었습니다. 20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당선자 19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 해도 될 고생을 4+1이라는 세력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이런 혼란과 불편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한국당에서 공천하셨던 19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정권의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고치고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국회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 19분 또 희생으로 가셨던 20분과 힘을 합쳐서 우리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찾아서 정권을 다시 맡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정말 기쁘고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래통합당을 일으켜 세웁시다. 함께.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한번더 알고 보고 싶어요.